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저 뒤에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네, 한때 전 국민이 즐겨 봤던 국군 장병 위문 프로그램에서 늘 나오곤 했던 대사죠. 지난해에 이어서 1968년에 시민회관에서 펼쳐진 장병 위문 공연 실황, 오늘은 2부 순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 출연하는 스타들도 그 면면이 화려하고 코미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공연 내용도 다채롭습니다. 문주란, 최희준, 이미자, 현인의 노래와 어울러서 원맨쇼의 달인, 남보원의 무대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대환 기자였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하얀 원피스 입은 문주란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무대 한가운데는 여러 개의 스탠드 마이크가 세워져 있고 이절합니다. 무대 가운데로 남자 가수가 나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오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목소리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람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오 가는 길이 험하다고 말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김영만 옷을 뒤로 제끼고 우스꽝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 의자에
오 과장이 따로 있나 안 주면 과장인데 배울 때마다 앉을 자린 비어 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오 팔아버린 젊음을 챙겨보자고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패전의자였습니다. 수도 가보시오. 다음 분 아주 씩씩한 분이 올라오십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야바이 함경도 아바야 이게 숲집이 아 이번에 또 찌비로 나오시는군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해산이 높은 문제 얼마나 높겠을 찌비? 하늘 아래는 자그마한 맥에서 님자도 생각하고 좀 해보다나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그 못 올라갈 그 종간나 새끼들 어디 있겠을 찌비? 사람들 이제 올라간 옛구 그 매만찬동도 뭘 보아 나봐이나 하는 게 아니겠습니 이 종간나 새끼 나가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마지막 분이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이리안인게지요. 아, 호남산에서 오신 분이군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해산이 높다 하건들 진장 지가 얼마나 높을 것이야. 하늘은 조그만 배가 아니겠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아, 못 올라갈 싸가지 없는 들이 어디 것이야? 사람도 올라가도 너무 튀진 않고 매만 잔뜩 높다 거의 사람 좀 환장하고 말이야. 참말로 뭘 봐. 보기는. 네, 다 잘 나가다가지 뒤가 상당히 흐려집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성우 모집에 해수해봤습니다만은 당선이 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초청 가수를 모셔봅니다. 제가 성대묘사로서 배호군의 안개 낀 장춘단 공원 1절 배호의 노래 안개 낀 장춘단 공원 한번 불러보겠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곱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것이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떠나가는 장춘단 남도 넘버원의 모창이었습니다. 남자 가수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인생은 너그나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게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서 간다
최희준은 하숙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인손을 걷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생이 얼거슬니 강물을 흘러가게 소리 없이 흘러서 간 허리 숙여 인사한 최희준에 이어서 무대 왼편에서 한복 차림의 여자 가수가 나와 방청객 앞에 얌전히 인사합니다. 귀 아래 길게 달랑거리는 귀고리를 하고 두 손을 앞으로 얌전하게 잡고 서서 그리움은 가슴마다 이미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치고 남자 가수는 웃으면서 오른쪽에서 나와섰습니다.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하와 더하와 내여 거듭한
본다. 신라의 밤 노래가 아하 신랑의 방이여 아름다운 꿈녀도 그리워라 헐띠에 수호흡수호흡에서 서적흥흥을 내적흥한다 니 힘들어 애치의 맛소리 귀에 속에 들어면서 노래를 불러보다 신라의 밤 노래를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이었습니다. 지금 무대에는 여섯 무희들이 손과 머리에 요란하게 박물 장식이 단 것을 달고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피에로가 서 있고 피에로와 함께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원을 그리면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제 다시 내일을 기약할 시간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흥겹게 들으셨겠죠? 이 시간의 짧은 휴식이 다음 시간의 활력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뉴스는 다시 배울 때까지 여러분의 건투를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영상해설사 이성화였습니다.